이번에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좀 시들하잖아요. 그러지, 시들해지지. 뭐 다시 불타오르는 뭐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? 뭐 불타오르는 하룻밤? 이런 거? 아니 뭐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. 겉궁합은 안 맞아도 속궁합은 맞으면 산다고. 네네. 지금 시대도 그렇겠지. 부부 사이가 네. 변하지는 않겠지. 근데 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부부가 살면서 멀어지면 운적으로 멀어질 경우는 뭐 치성도 하고 부적도 네. 쓰고 부부 합의가 되게 아 합의굿? 합의굿, 치성 네. 뭐 이런 거 부적, 부부 합의 부적 네. 이런 걸 많이 쓰지 네. 근데 뭐 그거는 무속을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고 네. 이거는 뭐 무속을 믿는 사람만 보는 유튜브는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럼 여러 사람이 본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겠지 어떤 거죠? 이제 나이가 뭐 10년 정도, 20년 정도 살고 나면은 결혼해서 살고 나면 나이가 뭐 50대 후반, 60대 초반 이렇게 되지 않을까? 그쵸? 그럼 여자도 써먹을 만큼 써먹었잖아? 네. 얼굴도 좀 이뻐져야 되니까 비뇨기과하고 성형외과에 힘을 좀 빌어야 되겠지.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? 뭔가 아, 새로운 그래요? 거? 어떤 수술을 해야 돼요, 선생님? 아니, 뭐, 그 저기 병원에 가면 저기 성형외과 가서는 얼굴을 바꾸고 네. 비뇨기과에, 여자는 비뇨기과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하잖아. 산부인과? 산부인과. 네. 산부인과 가서 이쁜이 수술도 좀 하고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잘한대. 아 그래요? 선생님 하셨어요? 아유 뭐 그래. 나는 했는데 실패작이지. 아 그래요? 나는 했는데 실패작인데. 왜 실패하셨어요? 나는 한 20년 됐지. 그런데 이제 나는 뭐 그거 하고 부부 사이가 더 멀어졌는데. 왜 멀어졌어요? 아 옛날에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. 네. 옛날에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.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나처럼 되진 않겠지. 아 그래요? 어. 그거 하면 조금 부부관계 할 때 많이 불편하더라고. 처음에 많이 불편해. 근데 지금까지도 불편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 자꾸. 아 그래요? 어. 일단은 부부 합의 맞으려고 하면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라든지. 그렇지. 근데 이제 잘하는 데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야 돼. 인류로 잘하는 데로다가. 그리고 여자만 바꾸면 안 되잖아. 그쵸. 남자도 바꿔야지. 남자도 요즘엔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발기부전이 와요. 아. 그럼 뭐 저기 TV에 광고로 많이 파는 뭐. 이러고 소팔메토? 그 소팔메토나 이런 걸 먹든지. 아니면 뭐, 비아그라는 저기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오니까 그건 안 되고, 소팔메토를 먹든지 뭐 아니면 뭐 저기 비뇨기과에 가서 발기부전 안 되는 좋은 약을 먹든지. 그래서 무속적인 처방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아 그래요? 요즘에 현대의학이 좋아서 못생긴 메주덩어리 아줌마도 미스코리아처럼 이뻐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. 둘이 합이 맞아야 된다? 그러지. 근데 남편하고 같이 손붙잡고 가야지. 이분이 수술할 때. 비뇨기과 갈 때도 부인 손붙잡고 같이 가고. 왜냐면 부부는 모든 행동이 합의에 이루어져야 되니까. 일단 알겠습니다.